연애를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 여기 추방당해 했어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돌 맞았죠, 돌. 응, 그럼요. 그래서 그 아이 둘을 데리고 내가 또 뭐 그러고 앉아서 또 재혼을 하려고 막 그런 것도 안 해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지. 뭐 걘 내가 뭐 남자가 많았는데 차버리거나 그런 경험도 없고. 그래.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녀분이 두 아들이잖아요. 교육도 돌 짓고 하시면서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웠다고 그러는데. 훌륭하게 잘 키운 건 하나도 없고 그 걔네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그냥 평범한 그게 잘 그냥 살고 있어요. 잘 그래요? 살고 있고 예, 건강하게. 네네네. 사회면에 안 남은 우리가 잘 살았다고 네네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자녀 교육에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셨습니까? 그냥 생각에 그냥 내가 대학교까지는 나오게 해야지 되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리고 네네. 내가 하는 말은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해준 거라고. 아직 결혼들은 그렇게 그러네. 그래요. 아직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근데 만약에 거지. 시어머니가 윤여정 선생님 같은 분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쿨하시잖아요. 얘, 너 이런 사람이 또 며느리한테 느닷없이 또 그런 모르는 거야. 그건 모르는 거야. 네, 그렇게 모르면 안 돼요. 그건 모르는 거지. 어떤 며느리가 좀 들어왔으면? 그것도 없어. 왜냐면 그 내가 원하는 며느리를 걔네들이 얻을 일이 어디 있겠어? 네네네. 근데 십중팔구는 내가 싫어하는 여자겠죠? 10층 팔고 내가 싫어하는 자이죠. 왜? 누가 봐도 싫어한다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싫어하니까 10층 팔고 싫어하는 자가 오는 거죠. 그냥 나는 생각에 그래요. 인생은 보니까 네네. 늘 배신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배신을 알기 때문에 늘 그렇게 많은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그렇죠. 차라리 그냥 내가 싫어하는 애일 거다 하면 그래 싫어하는 애가 왔으니까 그러는데 뭐 이 아이는 이런 며느리를 어쩌고저쩌고 해봐. 그 배신감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렇죠. 기대를 그러니까. 너무 크게 가지면. 그럼. 그렇죠. 네. 근데 그 어떻습니까? 한혜진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만약에 며느리로 온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얘를 알지만 얘가 네. 내 며느리가 됐을 때 얘가 또 이상한 반감을 갖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얘하고 그래요. 나하고 케미칼이 뭐가 맞아야 되는 맞아, 거지. 맞아. 얘가 나하고 반응이 맞아, 안 좋으면. 맞아. 이게 배우하고 전후배로 만났을 네, 때는 그렇죠. 굉장히 애가 좋았는데 네. 며느리를 돌아보니까 네. 이게 헷갈려가지고 나한테 해꼬지를 하고 막 아니 청소도 안 하고 애가 말짱하게 생긴 애가 왜 이렇게 더러워 이런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야 그러니까 이게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아예 너무 큰 기대를 그냥 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요. 내가 싫어하는 며느리 들어오면 안 보려고. 아니 안 보면 안 만나면 되잖아. 아니 서로 잘 안 만나면 되잖아. 딱 정말로 진짜 아주 솔직한 그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 밥을 이렇게 사주고 그러시잖아요. 그 이제 남자분들한테. 나 밥 잘 사줘요. 그러니까요. 연하의 네. 남자들한테 밥도 사주고 같이 뭐 여행도 가셨다면서요. 아니 내 연하의 남자를 해서 그렇게 연하에는 뾰족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네. 내가 지금 놀 수 있는 애들, 내 친구들, 내 나이 애들은 다 지금 아프고 그래요. 지금 나만 싱싱해. 네. 그러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연하하고 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뭐 논대니까 뭐 어디 카바레 가서 노는 건 아니고 같이 뭐 보고 맞아요. 밥 먹고 그런다고요. 맞아요. 가끔 가마리 콩나들 만나는 거는 이장이가 다시 해갖고 장이하고 가끔 만났는데 뭐 걔도 8시 40분이면 밥 먹고 집에 가지. 그래서 내가 장이야 좀 이따 가자 그랬더니 8시 40분이야 했더니 얘 노인네들이 빨리 들어가서 자야지 난 졸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래요 우리 나이는. 연하의 남자들은 어떤 분을 친구분들 만납니까? 연하의 남자들이래야 뭐 그냥 그러니까 영화하는 감독들이랑 왜냐면 텔레비전 감독들은 굉장히 우리가 막 바쁘죠. 여유가 없어요. 근데 영화는 영화 감독들은 좀 망하고 나거나 그러면 시간이 많잖아요. 많죠. 많죠. 작품 준비하면 시간이 많이 남죠. 그럼 나오라 그래요? 나오라 그러면 잘 나오죠. 뭐. 네. 아, 그래서 밥도 사서 주시고 술 사주고 예. 뭐 그래봤자 뭐 그 임상수 무슨 뭐 이재용 감독 뭐 예. 그렇죠 뭐 제가 뭐 남자 관계가 그렇게 복잡한 거 없어요.
여자 배우는 그럼 그 최하정 씨입니까? 걔도 혼자. 그죠?